여기서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한 거예요? 그래요? 네. 조금 낯설었습니다. 네. 네. 괜찮아요? 네. 친구? 네. 얼마 월급인가요? 월 200만 원. 최저임금도 못 받네요. 그리고 무주택자. 아, 이렇게 뭘 기대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인생은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이름은 인생이죠. 반갑습니다. 어떻게 사진을? 네. 사진을 하나 찍어야 돼? 네. 네. 이거를 앞선 말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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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보고 앞에. 아, 앞에 보고. 그 파란 마스크를 하고 그러셨나요? 파란 마이를 입으셨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환영 네. 인사를. 정의당을 찾아주신 이재명 대표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민생 현장과 그리고 또 제가 행안위 위원으로서 예, 지난 2년 동안 국정감사 때 예, 얼굴을 뵀습니다. 그만큼 긴 시간 변방에서 실력을 벼르셨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대선 후보까지 변방에서 중심부로 밀고 들어온 실력이 있으시니 제1야당 대표의 역할도 훌륭히 해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당대표 취임 일성으로 민생개혁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고물가의 고금리, 고환율 위기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정의당의 과제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네, 민생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다만 이 민생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구체적인 시민들의 삶이 가려지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 200만 원도 못 받는 현실, 노동자의 현실, 무주택자 이 현실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을 약속하지만 민생이라는 넓고 추상적인 그늘에 정작 노동자와 서민, 사회적 소수자의 구체적인 삶은 가려져 있습니다. 13년째 손배소 재판과 손배 배상금에 시달리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삶이 가려졌고 지옥불을 전전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삶이 가려졌습니다. 이것은 사회 정의 실현의 문제가 아닌 정치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의 문제입니다. 이번 후반기 국회만은 달라야 합니다. 정치가 누구의 민생을 더욱 우선순위에 놓을 것인가를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토론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대변할 시민의 이름은 정당한 임금과 노동권을 요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와 화이트 진로 화물 노동자들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반지하방이 감옥이 돼서 쓸쓸히 세상을 떠난 무주택 세입자들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국회를 이들 시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로 만들려고 합니다.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과 일하는 시민 기본법, 600만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기본법과 주거급여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억강부약의 정치 철학을 말씀해 오신 만큼 함께 협력할 과제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한 시기입니다. 반사이익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는 말씀에 100번 공감합니다. 반사이익 정치와 결별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정치를 여는 유일한 길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항로를 찾을 수 있도록 견인할 책무가 야당에 있습니다. 제1야당이자
입법부의 제1당으로서의 그 역할을 앞장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힘없는 시민을 지키고 정치를 복원하는 일이라면 정의당도 언제든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정의당 당사는 지금 처음 와보는 곳인데 색깔도 아주 익숙하고 네. 또 정책 대상자들 아주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우리 정의당이 지향하는 바나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의당이 좀 더 진보적이고 이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다는 뭐 그런 측면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더 나은 국민의 삶, 더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아직은 뭐 보수 진보가 경쟁하는 사회라기보다는 상식과 비상식이 경쟁하는 사회 상태라서 이 진보와 중도 보수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좀 이렇게 분류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더 상식적인 사회로 또 거기서 나아가서 진보적인 사회로 그렇게 이행하게 되길 바라고 그 중심에 저는 우리 정의당이 있어갖고 또 앞으로도 자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마 정의당이 관심 가지고 계실 분야 중에 아마 이 거대 양당의 일종의 독식체제? 네, 이런 것들을 좀 바꾸자. 그러니까 소위 국민의 다양한 선택이 보장된 또 사표가 최소화되는 그런 정치체제를 아마 원하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은데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미 공감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협력할 건 또 협력하고 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